안녕하세요. 게임 찍먹 전무 겜노인입니다. 오늘은 레인 월드라는 게임이에요. 수다가 있는 찍먹 30분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. 일단은 진행을 해볼게요. 제가 거의 정보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. 뭐죠? 이거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은근 공포 게임인가요? 친구? 친구? 반응을 좀 해주면 안 될까? 오랜만에 십자키 게임이에요. 십자키. 약간 충격인데? 어떻게 하라고? 점퍼예요. 오, 뭐야? 귀염둥이 친구예요. 제가 포식자인가봐요. 제일 피해서 가라는 얘기겠죠? 참. 시프트.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던질 수가 있대요. 쟤 무서워요. 너무 빨라요. 자, 일단 지나갈게요. 귀여워요. 자, 던져볼까요? 점프 말고. 어쭈? 피하네? 키가. 야이씨. 오이씨. 자, 일단 갈게요. 쟤는 포식자 아닌 것 같은데? 얍! 자, 올라왔는데, 올라가는 길은 아니야. 이거, 쟤를 꼭 맞춰야 되나? 잡았다. 얘네들을 다 죽여야 되나? 너희들 홉! 제가 최근에 한 게임 중에서 가장 난감한 게임입니다. 어떻게 하라는 건가? 얘네 시체들도 들어서 던질 수 있어요. 헐, 계속 살아나는데? 얘들아, 두 개를 꼭질수 있어요. 저기까지 못 가는데? 못 가는데? 일단 거슬리니까 더 죽였어요. 안 되는데? 올라가시네. 예잇! 여기로는 어떻게 올라가네. 야, 이게 뭐야. 신선해요. 신선합니다. 신선해요. 도대체 뭘 하는 게임인지 잘 모르겠어요. 자, 이렇게 들어가고. 저게 포식자인가 봐요.
혼자 피해서 올라가서 도망갑니다. 아, 야구강식의 세계 무서워요. 자, 또 준비 한번 살짝 해야죠. 죽을 뻔했다. 오우 참. 자,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요. 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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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살길 찾아서 산말리. 그냥 굴러가면 죽어. 올라가야지, 이 친구야. 의외로 굉장히 튼튼한 덕분입니다. 생존기를 다룬 게임인가봐요. 오, 쟤는 막 저기서 뚫고 나오네. 어디든 안전할 수 없다 이건가? 밑으로 일단 여기로 지나가고. 자, 지금 목적지가 어디냐면 요 밑에도 있어요 길이. 이렇게 매달려서 갈 수 있네요. 제가 있는 곳인가봐요. 오호라. 날 보러 오는구만. 좋아. 자식. 아이고. 아이고. 깜짝 놀랬어. 자, 퍼즐 같은 거네요. 지금, 아, 간단하네. 지금, 이렇게 가서, 전 여기로 들어갑니다. 이렇게 들어가서, 위로 점프를 하고, 이렇게 들어가요. 그리고 위로 쭈루루루루루 가고, 내려오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아래로 가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아래로 가서 요렇게 들어가면은 위로 가서 헐! 저 위로 가야 되는데? 저 위로 가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빈약한 친구인데? 내려가야 되나? 일단 내려가야겠죠? 들어가고 위로 한 칸 올라가서 점프 다시 들어가고 위로 한 칸 야 이거 어렵다. 야, 이 목적을 잘 모르겠는데. 우선 이 친구로 저기까지 간 거는 원래 여기로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원래 이렇게 가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목적지 여기 점프 이렇게 가서 여기로 나와. 그럼 일단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건가? 옵샤. 아, 실패. 조금 더 높게 올라가서 원래대로면 저쪽에 지금 별 보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렇게 가면은 그렇죠. 위로 가야죠. 이렇게 가면 여기야. 의미 없죠. 자, 일단 올라가고. 무서운 시대예요. 그렇죠? 쟤는 일단 지나가고 저는 갈 길 가자고요. 샤, 샤, 샤. 또 참 묘하네요 게임. 이거 전형적인 플랫포머예요. 그쵸? 자, 여기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기이한 기운이 가쁜데요. 혹시 모르니까 뭐 하나 들고 가야겠죠. 찝찝할 땐 뭐다 몽둥이다.
이건 뭘까? 꽃을 들었어요. 자, 이것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, 뭐야, 이거 왜 이렇게. 아이고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. 오씨, 깜짝이야. 놀랬잖아. 자, 우선 저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. 오, 야, 뭐야. 야, 이게 무슨 쥐가 된 기분인데? 어이구, 이게 난리가 날 때가 있네. 오! 이게 뭐야? 여기는 못 지나가겠다. 지나가다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? 어떻게, 물이 차는데? 헬미! 어떻게? 우와, 이게 뭐야?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라고? 와, 어떻게? 엄청 어렵네요, 게임. 필요 없어요. 왜냐면, 그럴 필요가 없는 걸 아니까, 이제. 여기도 필요 없죠? 이렇게 올라가고, 여기 타고 올라가면 돼요. 벌레를 왜 손에 집은 거야? 위로 올라가면 되죠? 이렇게 하면서 길을 찾으면서 계속 단계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보는 시기인가 봐요. 자, 여기로 다시 오네요. 던지는 게, 이렇게도 지나갈 수 있네. 세상 특이하네. 아이고, 씨. 저쪽으로 점프를 해갖고 저기를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. 아이고, 짧다. 2단 점프는 안 될걸? 얘는? 그딴 거 없어요. 일단 그러면 갈수 있는 대로 가자고요. 자, 여기. 길을 찾아서. 어허, 귀여워. 욕. 안 가본 데 위주로 가보려고요. 야. 묘한 플랫포머 게임입니까? 뭐야? 어? 요렇게. 그래서 요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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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이에요. 목적지가 저기야. 아닌데? 여기 또 응? 이거 엄청 헤매게 만드네. 우선 저 친구는 포식자니까 피합니다. 페르시아 왕자 같아? 도망가자. 나 잡아봐라, 바보야. 인디아나 존스 같아. 위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어요. 올라가 봅시다. 나 어디로 나오니? 이렇게.
이렇게 가면은 여기로 나오니까 실패. 헐, 떨어질 필요까지는 없었지. 묘하게 집중하게 되네. 아, 여기다, 여기,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네. 오, 새로운 녀석이 나왔어. 오 마이 갓. 거기 아니야. 자, 이제 내려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. 오시아. 옆에 걸로 들어가 봐야 되나? 오이씨. 오이, 선생님. 안 되겠다. 내려가자. 오! 어이,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, 안달이요. 오, 저 쫓아오는 거 보소. 공포물인데? 이 정도면? 호러에요, 호러. 아, 자, 두 번.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, 갈 길이. 아니야, 그거 말고. 아니, 그거, 그렇지. 뭐야. 봐봐. 야, 이거 난감하네. 결국은 쟤들이 간 길로 가야겠네. 그래, 가볼게. 오, 오, 안 돼! 물렸다! 안 돼! 야, 어렵다. 오, 잔인해. 야, 먹을 건 먹지. 그걸, 그렇게 목을 잡아갖고 질질. 어디까지 끌고. 어쨌든 레인 월드. 오, 일단 어려워요. 게임은 조금 어렵고 특이합니다. 굉장히 독특해요. 이 독특함을 조금 이해를 하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, 그게 아니면 이 게임은 조금 너무 낯설어요, 스타일이. 그러니까 생존자가 돼서 여기 안에 있는 어떤 퍼즐을 풀어야 되는데 그 조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어요. 그런 내용이니, 아마 좀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은 요 플레이로 보시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패스를 하시고, 나 이런 게임 졸라 좋아 이러면은 달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레인 월드 여기까지 플레이하고 저는 또 다른 찍먹 게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저는 게임 찍먹 전문 겜노인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